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?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 며칠 사이 컨텐츠 관련주들의 좀 관심이 많잖아요. 네네. 뭐 분위기에 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이제 컨텐츠 업종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. 우영우. 우영우, 그렇죠. 전 네, 아직 안 봤는데. 근데 이 우영우 제작사인 뭐 A스토리나 뭐 관련 기업들, 특히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만에 주가 100% 가까이 상승을 보였어요.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저가 찍다가. 그죠. 뭐 이런 한마디로 이 컨텐츠 주들에 대한 최근에 어떤 매크로 지표나 뭐 인플레 뭐 이런 부분과 리스크에서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또 그 이슈가 붙었을 때는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좀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건 테마가 아니죠. 컨텐츠 업종제 테마가 아니라 저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산운용사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그 영화 뭐 드라마 노래를 대상으로 하는 ETF 그러니까 K-POP ETF에 대한 부분을 3분기 때 출시하겠다라고 좀 밝힌 거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의 그런 K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떤 그 단단한 내실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전에 우리나라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이 제작만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업체로만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. 한마디로 이제 지식재산권이죠. 이 IP를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으로 시장에서 지금은 활발하게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, 뭐 지금 이 우리나라의 컨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뭐 넷플릭스가 좀 위신이 좀 좀 비중도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OTT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. 그죠. 뭐 애플 TV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이 관련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 K 컨텐츠가 뭐 글로벌적으로 위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시아권이거든요. 아시아권에서 절정을 지금 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OTT 업체들한테 우리나라 제작하는 업체들이 불과 1년 사이에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가장 기폭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은 지금 해외 쪽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그래도 위상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업체에 대한 투자 부분은 향후에도 봤을 때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 구조는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컨텐츠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제는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요. 제작사가 IP를 활용해서 수익을 다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을 꼽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네. 지금 2분기 실적 또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 예,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그냥 방정식이 이퀄에서 넷플릭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넷플릭스도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뭐 구독자 수 이슈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 전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넷플릭스와의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. 뭐 대부분 뭐 과반수 이상이 뭐 넷플릭스 납품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%대로 내려왔거든요. 네. 지금은 뭐 티빙도 그렇고 뭐 애플 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신작에 대한 부분이 납품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전에 만들었었던 구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드라마를 납품하는 부분은 뭐 돈이 들지 않잖아요. 지금 현재 구구작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. 역시 OTT 업체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역시 뭐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것처럼 분기별로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이 가격, 뭐 구작도 뭐 신작은 뭐 계속 지켜받는 부분이지만 구작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요. 네,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위상이 얼만큼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뭐 드라마, 뭐 돼지의 왕, 뭐 그리고 뭐 유메 세포드 2 같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은 267억
지금 증권사 260억에서 270억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90% 이상 증가된 수치거든요.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? 특히나 2분기에 만약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. 네. 최하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저는 목표 주가를 8만 3천 원 말씀드리는데 8만 3천 원이요. 네. 이 8만 3천 원이 됐을 때 이 어떤 입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좋으니까 올라간 거잖아요, 목표 주가에. 그러면 그 좋은 부분을 계속 주가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익절보다도 8만 3천 원 더 도달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라고 제가 8만 3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8만 3천 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